자, 썸타다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 스타벅스 100만 원 충전했고요. 만 원에서 3만 원까지 한 번에 직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내가 오늘 먹은 점심 메뉴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 부대찌개, 칼국수 적어주시면 제가 오늘 그 중에서 먹고 싶은 메뉴를 선정해서 그분께 스타벅스 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로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섬타 진대표입니다. 또 금주에 어떤 차량을 또 할인할까 고민 하다가 자, 정말 또 한 장. 여러분들의 한 장은 얼마인가요? 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아, 요즘 한 장 억인데. 아, 한 장은 딱 100만 원 추가 할인해서 이 차 굉장히 좋거든요. 차 좋은데 정말 100만 원까지 할인 들어가 버리면 사실 가격은 정말 저렴하고 차 상태도 참 좋습니다. 컴패스 차량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반갑습니다. 섬타 진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대박이라는 단어가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차종입니다. 왜 대박이냐고요? 수입산 SUV인데요. 약 9만 킬로대. 근데 금액이 정말 미쳤어요. 오늘 제가 그냥 시세보다 확실하게 저렴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700만 원대 구입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상태가 너무 좋아요. 입고 전에요. 앞쪽에 서스펜션하고요. 하체 쪽에 부식류들 싹 교환해놨다라고 고지 받았고요. 엔진오일, 미션오일 교환해놨고 실내에 지금 시트까지도 풀 개조를 해놓은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시세보다도 제가 확실하게 저렴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SUV의 정통 회사인 지프의 컴패스 등급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섬탈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정통 SUV를 만드는 그 회사, 지프의 컴패스 모델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차량은 일단 이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정말 합리적인 금액, 약 700만원대 구입이 가능한 수입 9만 킬로대 유지중인 차량이고요. 자, 게다가 이렇게 좀 연식된 차들은 뭐다? 디젤보다 가솔린 선호하죠. 2.4 가솔린 연료 사용하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게다가 실내 인테리어도요, 이렇게 시트까지 풀 개조된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차량 상태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차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3년 8월에 등록한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9만 8천 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 올량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지프의 컴패스 2.4. 스포츠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700만원대입니다. 자, 고민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차량 외관 실내 함께 할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지프의 컴패스 이 모델 사실 만족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입을 하시게 되시면. 그 이유가 봤더니 제가 잠깐만 이렇게 차량을 놓고 봐도요. 와, 요 정도 가격대, 요 정도 키로수에 요 정도 컨디션이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예,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고민을 하실 필요가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느낌을, 그런 차량의 프로필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면부에 이제 지프, 이렇게 그릴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순정 헤드램프 있는데 우측에는 약간의 백화현상 정도는 있다라고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안개등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측면으로 오게 되시면 휠 타이어도 다 좋아요. 예, 앞쪽에는 뭐 거의 타이어도 뭐 한 70, 80% 전량 남아있고 휠 기스도 없이 아주 깔끔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프라는 브랜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지프의 이제 뭐 랭글러, 뭐 이제 레니게이드 뭐 등등등. 그러니까 SUV 정통으로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 차가 일단은 어떤 브랜드에서 나왔냐면 지프라는 거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트가 이렇게 스포츠 시트로요. 투톤으로 블랙 앤 이제 레드로
작업을 싹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외관은 약간 이제 이 은색상 느낌 들면서 겸손해 보이지만 실내에 딱 들어오면 어떻다? 시트 완전 깨끗. 아예 신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뒤쪽도 이렇게 보시면 뒤쪽까지도 네, 이렇게 블랙을 레드로 아주 깔끔하게 작업을 해둔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상태까지 아주 완벽에 가까운 차량이고요. 뒤쪽 타이어는 약 한 40-50% 정도 남아있고요. 필기스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연식도 사실 이 차량 대비해서는 13년식 모델이 연식 좋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10년, 11년 모델이 많은데 이 차량은 13년식, 그러니까 13년식 모델이 거의 없더라고. 거의 12년식이. 근데 게다가 또 키로수를 딱 놓고 보세요. 어때? 9만 키로죠. 그러면 그냥 이 차량 중에서는 감히 이 차량보다 컨디션 좋은 차가 없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쪽 오시면요, 트렁크 공간 자체 괜찮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아직 남아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펑크가 한 번도 안 난 차다. 그러면 뭐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자 부탁드리고요. 아, 요즘 날씨가 좀 너무 더워요. 예, 그래서 더운데 이제 집에 있기보다는 또 많이 놀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막 워터밤 파티 뭐 페스티벌 굉장히 좀 많은데 오늘 제가 청바지를 잘못 입고 왔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더우시죠 피디님? 뒤질걸. 자 그래서 얼마냐. 자 지프의 컴패스 그냥 금액 정말 시원하게 드려보겠습니다. 750 할부 삭성거래 다 가능합니다. 750 내고는 안됩니다.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고요. 시트가 이렇게 몸을 싹 감싸주네요. 실내 상태야 말할 거 없이 뭐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도어 쪽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윈도우 버튼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어 락장근역 포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핸들 보여주시면요. 지프의 완전 이제 SUV 정통의 이제 그 오프로드 느낌으로 딱 핸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크루즈 컨트롤 왼쪽에 이제 블루투스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실증 98,000km에서 현재 이주 중에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트 보여주시면요. 뭐 시트야 새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아주 깔끔하죠. 이렇게 목 쿠션까지 아주 친절하게 그 상대방의 목 디스크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배려 배려가 많은 차종입니다. 차량 설명서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 자, 상단에는 이렇게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시원하게 아주 잘 나옵니다. 또 내비게이션도 있네요. 내비게이션도 있고. 자, 후방 카메라도 들어갈 거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동 타입으로 이렇게 에어컨 조절하실 수가 있고, VDC 기능하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은 버튼식으로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패스 기능도 있네요. 하이패스 기능도 작업을 해둔 모습이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3년식 9만 키로 얼마? 750.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이 지프의 컴패스 함께 했고요. 판매 금액 750만원입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 주시고요. 그 밖에 중고차 관련 문의는요, 저희 대표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상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스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